앞으로도 제주도의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발전 문제를 나라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것을 오늘 약속드립니다. 후보님 혹시 앞으로 대통령으로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4.3 추념식에도 대통령으로서 참석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참석하겠습니다. 후보님 2018년도에 남로당에 의한 양민학살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생각이 계속 어떻게...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데 지금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2018년도에 그렇게... 2018년도 이야기한 것은 4월 3일은 2018년도 이야기한 것은 4월 3일은 김달삼이가 폭동을 일으켰던 날이 아니냐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폭력의 민간학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죠? 4.3은? 지금 이야기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아니 2018년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4월 3일 그날은 김달삼이가 폭동을 일으켰던 날 아니냐. 실제로 중산간에 제주 양민이 학살되기 시작한 게 군경에 의해서 그게 그해 10월쯤 있었던 일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8년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폭동이 있었던 김달삼이의 자기폭동이 있었던 날을 추념실로 지정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차라리 중산간에서 양민 학살이 있었던 그해 10월경으로 어느 날을 이제 우리가 조사해서 유족에 대한 또 희생자에 대한 추모일을 정하는 게 그게 합당하지 않느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동안 그 바로 4.3 사태 문제는, 4.3 사건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방 직후에 좌익과 우익이 극단적인 대립을 하면서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4월 3일 날 저는 일관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4월 3일은 김달삼이가 경찰서 7곳을 섭격하던 12곳을 섭격하던 그런 날이다. 제대로 제주도 양민들이 학살을 당하기 시작한 것은 그해 10월경 중산간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추모해야 할 것은 양민들 추모를 해야지. 4월 3일 날 김달삼이가 경찰서 12곳을 석격한 그날을 추모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4.3 사건을 그려봅니다. 해방 직후에 좌익과 우익의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양민들이 희생을 한 사건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이 통일운동 그거는 좀 오버한 것 같고 해방 직후에 좌익과 우익의 극단적인 대립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양민들이 3분의 1가량 희생이 됐던 그런 걸 추모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